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올해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외식과 식품 제조업과 그 다음에 식품 유통업이라고 하는 것, 이 세 개를 이제 구분하기 힘든 이제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. 예.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혼자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먹거나 예, 하는 것들이 이제 더 이제 늘어나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외식업을 이제 벗어나는 예, 그런 쪽으로 계속 더 가겠죠.